안녕하십니까, 송준호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성폭력 처벌법상의 불법 촬영문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질문을 읽으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몇 년 전부터 구독 형식의 사이트 패트리온, 온리패스라는 것들이 뜨고 있습니다. 각종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들이 구독자들에게만 보여주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게시하는데, 그 중에서 성인물급의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시된 계정을 구독하여 이용하는 구독자는 불법으로 처벌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성폭력 처벌법상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라 함은 첫 번째, 상대방의 동의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을 배포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촬영에는 상대방이 동의하였지만 배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촬영에 스스로 동의를 하였고 배포에도 스스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진과 영상을 봤다 하더라도 구독자님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요, 공식적인 AV 배우가 아닌 일반인들이 올린 영상에 허락을 구했다는 공식 문서가 아닌 간접적인 내용을 듣고 위 사이트의 구독자가 그런 영상을 소비했다면 그것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괜찮나요? 질문의 요지가 그 촬영 상대방이 전문적인 AV 배우냐 아니면 일반인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나요?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일반인들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촬영과 배포에 동의를 하였다면 불법 촬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상으로 처벌받지 않겠죠? 세 번째 질문으로요, 위 사람들이 찍은 영상이 배포되고 시간이 지난 뒤 촬영 대상자의 심경 변화로 온리팬스, 패트리온 등 사이트의 영상을 모두 내려달라고 한 뒤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전까지 구독하여 시청하던 모든 영상 시청자들은 법의 영향을 받나요? 촬영 및 배포에 일단 동의를 하였다면 나중에 동의를 철회했다고 해서 불법 촬영물이 아니었던 것이 불법 촬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그 영상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상으로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봤다고 해서 다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신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용기 내서 보내봅니다. 한 해 마무리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날 보내세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구독자님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